이제 그만. 조금만 다르게 놀면 우리 아이도 영재로 자랄 수 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실험. 창의력 놀이 전문가 김병주 선생님과 함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창의력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아보자. 오늘의 실험 주인공, 고양시 화정동 미녀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귀염둥이 첫째 딸 수연이와 애교쟁이 막내딸 재연이, 그리고 예쁜 두 딸의 엄마 김경희 주부. 아직 나이가 어린 수연이와 재연이가 평소에 즐겨보는 책이 있다는데, 수백 가지의 곤충과 벌레가 소개된 곤충도감.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이라면 무서워할 만한 곤충과 벌레가 수연이에게는 호기심과 탐구의 대상이다. 짜잔, 다음은 누굴까? 와, 잠자리다. 그러게, 이건 나비 날개 같은데 이건 곤충. 어, 그래, 얘네들은 결혼하는 거야. 딴딴따단. 자, 여기 재현이가 좋아하는 빨간 무당벌레도 있다. 네. 오, 두 마리가. 우아하게. 매일 보는 곤충도감 속 곤충들도 색다른 시각으로 보면 재미가 두 배. 그래서 엄마가 더 재미있는 시간을 준비했다. 오늘의 주제, 자연을 배우는 과학실험. 우리 곤충도감을 읽었는데 우리 퀴즈놀이 한번 해볼까? 네! 엄마표 과학 퀴즈, OX 부채를 들어라. 첫 번째 문제, 소금쟁이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건 날개가 달려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수연이와 재연이가 선택한 답은, 재연이는 X, 수연이도 X. 소금쟁이에 날개가 있다. 과연 정답은 X. 소금쟁이에게 날개가 있긴 하지만 물에 뜨는 원인은 다리에 있다. 소금쟁이의 다리털에 기름기가 묻어 있어 물에 떠다닐 수 있는 것이다. 오, 대단한데 둘 다 맞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자벌레는 움직일 때 자처럼 움직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수연이와 재연이의 선택은, 언니와 동생 모두 똑같은 답을 선택했는데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까? 정답은 O. 몸의 중간에 다리가 없는 자벌레. 이동할 때 몸의 앞부분을 쭉 뻗었다가 뒷부분을 당겨 다시 쭉 뻗으면서 이동한다. 그 뻣뻣한 모습이 자처럼 보여 자벌레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엄마, 우리 소금쟁이랑 자벌레 한번 만들어보자. 첫 번째 실험은 철사로 만든 소금쟁이. 재료는 이쑤시개, 에나멜선, 그리고 물이 담긴 그릇을 준비한다. 이 가느다란 에나멜선이랑 이쑤시개로 소금쟁이를 만들 거야. 에나멜선은 소금쟁이의 다리를, 이쑤시개는 몸통 역할을 한다. 물에 잘 뜨는 소금쟁이를 만들려면 실낱 같은 철사와 가벼운 이쑤시개를 사용해야 한다. 철사를 몸통에 세 번 정도 감고 양 옆으로 펼쳐 소용돌이 모양을 만든다. 소금쟁이 다리는 몇 개? 여섯 개. 그런데 이쑤시개 너무 작아서 다리는 네 개만 만들 거야. 다리를 만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물과 닿는 면이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느다란 철사를 돌돌 감아 소용돌이 모양을 크게 만들수록 소금쟁이의 부력은 커진다. 자, 이제 소금쟁이를 물에 띄울 일만 남았는데,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볼까? 네. 자, 천천히
소금쟁이는 애기 다루듯이 살포시 올려놓아야 가라앉지 않는다. 안 가라앉았다. 뜬다. 떴어. 안 가라앉지? 네. 물에 둥둥 떠있는 모습이 마치 진짜 소금쟁이를 닮았다. 우리도 여기 한번 타볼까? 왜 안 뛰어? 둥둥둥둥둥둥 뛰어야지. 벌떡벌떡 뛰어야 돼? 네. 엄마가 이 소금쟁이를 한번 움직이게 해볼까? 후 불어서? 아니. 이 액체를 사용해서 움직이게 해줄 거야. 의문의 액체를 손에 쥔 엄마. 이걸로 어떻게 가만히 있는 소금쟁이를 움직이게 할까? 자, 움직이는 한번 볼까? 쭉. 네, 그럼. 와, 움직인다. 이야, 신기하다. 움직인다, 그치? 네, 한번 더 해봐요. 한번 더 해볼까? 소금쟁이가 헤엄친다. 다리 뒤쪽에 투명한 액체를 떨어뜨렸더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이 액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의문의 액체는 바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물보다 표면장력이 약한 액체인데요. 알코올이 닿지 않는 쪽에 표면장력이 더 세게 작용해서 소금쟁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철사로 만든 소금쟁이 실험 순서 다시 보기. 이쑤시개에 에나멜 선을 감고 양 옆으로 편다. 가느다란 에나멜 선을 소용돌이 모양으로 감는다. 물이 담긴 그릇에 소금쟁이를 천천히 띄운다. 물을 떨어뜨리면 아무 반응이 없지만 알코올을 떨어뜨리면 표면 장력이 약해져 표면 장력이 더 강한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연을 배우는 과학실험 두 번째. 구슬로 만든 자벌레. 구슬, 알루미늄 포일, 플라스틱 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자처럼 뻣뻣하게 움직이는 자벌레를 만들 수 있다. 먼저 플라스틱 관을 알루미늄 포일의 가운데에 놓고 돌돌 감아준다. 강한 힘을 주면 포일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은박으로 감은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여준다. 포일로 싼 플라스틱 관에 구슬을 넣는다. 구슬이 관의 끝에 반쯤 나오게 한 뒤에 톡톡 두드려서 포일을 둥글게 말아준다. 있잖아. 여기도 동글, 여기도 동글, 동글동글 양쪽이 됐지? 네. 구슬 움직이는 소리 들리지? 네. 움직이는지 한번 해볼까? 자. 네. 오! 진짜 자벌레가 움직이는 것 같다. 우와, 진짜 잘 된다. 너무 신기해. 플라스틱 관 속의 구슬이 움직이면서 독특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구슬이 굴러 한쪽으로 무게가 무거워지면 가벼운 쪽이 들리면서 자리를 바꾸게 되는데요. 구슬이 움직이면서 생긴 관성 때문에 반복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구슬로 만든 자벌레 실험 순서 다시 보기. 알루미늄 포일로 원통을 감고 테이프로 붙인다. 원통 안에 구슬을 넣고 반쯤 나오게 해 포일의 끝을 모은다. 플라스틱 관을 잡고 바닥에 살살 치면서 둥글게 만든다. 이때 포일이 찢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완성된 자벌레를 평평한 판에 올려놓고
비스듬히 기울이면 뻣뻣하게 기어가는 자벌레처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물의 자그마한 움직임을 통해 신기한 과학을 배워본 실험. 창의력 놀이터에서 놀면 누구나 똑똑해질 수 있답니다. 실험에 참여하고 싶은 가족은 YTN 사이언스 스팀 페트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해주세요.